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차 포커스 되나? 차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고양이 립톤 티인데 자주 마셔요. 아무튼 오랜만이죠? 제가 너무 바빴고 아팠고 사실 아직도 아픈데 아무튼 이제 다시 유튜브 할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다리 다쳤죠? 그래서 지난주에 깁스 뺐어요. 그래서 아프긴 하지만 이 정도 돼요. 이제 아마 수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다리 때문에 쉬면서 다른 데서 다쳤어요. 다친 것보다 잘못한 건지 뭔가 잘못 급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부리한 건 안 했지만 여기에 갈비 쪽에 근육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또 2주 동안 쉬어야 돼요. 아 답답해 진짜. 이렇게 튼튼한 몸에 또 자꾸 다치게 돼서 진짜 우울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유튜브 하고 다시 맛있다. 다시 활동할 건데 일단 이거 좀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다리도 둘 다 나아지면 활동 다시 시작할 건데 조금 더 시간. 아 이거 힐링이다. 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건 또 사실 지난주에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잠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 방송 시작했죠. 예, 지금도 웹캠 여기 웹캠 처음 것도 샀어요. 폴란드에서 왔지만 되게 좋은 거예요. 4K 웹캠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예, 게임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일기를 다시 일주일마다 한 번 할 것 같아요. 예. 많은 구독을 해주셔서 고맙고 구독을 취소를 안 해서도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자랑할 거 하나 더. 아이고. 하나 더 자랑할 거 있는데 자 아이고 이거를 7년 제 박사 논문이에요. 책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 보기도 싫어요 사실. 아무튼 여러분 이거 하나 선물로 나중에 선물로 제 사인으로 해서 나중에 뭔가를 만들면 하나를 드릴게요. 해서 구독을 하시고 자주 보고 제가 퀴즈나 그런 거 내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뭐, 별 건 아니지만 제 피를 흘리면서 제 애기예요. 네, 제 박사 논문. 웃긴다 진짜. 그리고 치더 교수님한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사 위원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사인까지 있어서 아 너무 한 단계 넘어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편해졌지만 이거를 끝나면서 사고 나서 제가 무릎을 다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춤을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두 달 정도 제가 촬영 말고 재활을 하고 춤을 출 수 있는지
못하는지, 제주도 마찬가지. 그건 그때쯤에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막 우울했고, 짜증냈고, 슬펐고,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지긴 해요. 왜냐면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사실 목발도 있어요. 목발이랑 제가 보호대 낀 것도 있고, 그리고 깁스까지도 했는데, 인생 처음이에요. 깁스랑, 그리고 보호대. 그래서, 이게 지금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치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진짜. 사는 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목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집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제가 아픈 거를 또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 되는 것도 되게 뭔가 창피한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네, 창피한 것 같은 거였고, 네. 근데 어떤 사람들 막 팔이나 다리나 뭔가 어디에서 잘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몸이 진짜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도 몸을 조심하면서 건강도 좀 제대로 지키면서, 네, 할것 같아요. 나이도 좀 있는데, 춤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리는 안 된다면 손으로 할게요. 모르겠어요. 웃긴 거지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순간 너무 막 수술 얘기도 나왔고, 금액도 되게 1,000만 원이나 이 정도는 또 불렀는데, 너무 갑자기 무서워졌어. 지금은 아직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신 상태가, 살 많이 졌지만, 정신 상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드디어, 결국에 유튜브 찍게 됐어요. 전에는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전에도 논문 때문에 너무 바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우울하고 몸 상태도 안 좋고 잠을도 안 잤고, 안 자는 거다. 못 자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못 있었던 거죠. 못 산다, 진짜. 아무튼, 네, 여러분. 반가워요. 다시 먹게 돼서. 여기에서라도. 아, 그리고 하나 더 자랑할 거 있는데, 뭐, 다친 건 아니에요. 이제 오래된 지갑에서 새로운 아이템 하나 생겼어요. 지갑이 되게 오래됐어요. 봐봐요. 이제 새로 사야 돼요. 박사님답게. 근데 이거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옷에다가 묻히는 거 찾았는데 이거 부러졌어요. 그래서 항상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그 빼가지고 순간잡채로 묻혔어요. 귀엽죠? 네. 이 지갑 상태랑 이 캐릭터랑 똑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아이템. 속고 있는 지갑에 새로운 아이템은 이거. 이거예요. 홍보대사 됐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아마 제 인스타에 봤겠지만, 제가 지금 오피셜한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뭐 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할것 같아요. 대사님이랑, 새로운 대사님이랑 우리나라 친구 됐고, 많은 거를 하겠다고 같이 하기로 또 했고, 예. 아무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그래서 많이 많이 늦었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시작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무조건 건강하시고, 많은 성공, 많은 success, 이런 것들이 다 있었으면 좋고, 당연히 꿈꾸는 것들 다 이루어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